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가 공개한 갈무리 내용에 따르면 동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대화방에 차량 흠집 사진과 함께 공지문을 올렸는데요. 며칠 전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서 한 윗주민의 고급 승용차 범퍼에 상처, 즉 흠집이 났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로 차주와 200만 원에 협의했으니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공지문에 담겨 있었습니다. 동 대표가 공개한 차량 렌트 비용은 하루에 50만 원 선이었는데요. 이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렌트비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수리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거나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자차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들이었는데요. 어떤 주민은 동 대표가 차주와 친한 사이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글쓴이 또한 동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면서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쓰레기통이랑 부딪히면 치료비 내주는 거냐? 입주민 말고 바람한테 총구하는 게 맞지? 차주와 동 대표가 무슨 관계인지 파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